해서 성적이 나오면 사람이 탄력을 받게 돼 있어요. 일단 기분이 좋고 할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인강으로 공부하는 분들도 이게 포기하고 말고 이런 계제가 아닌 거예요. 남은 기간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잘 마무리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시험에서 속에 성과를 낼수 있으니까. 본인의 결국은 처음에 의지대로 안 해서 그런 거죠. 처음에 출발은 창대했잖아요. 수석은 내 거야 이렇게 출발했다가 점점 양보하는 게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전국 수석은 이미 포기했고 지역도 포기한 거고 일단은 되기만 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점수 바라는 것도 없죠. 60점이면 만족하잖아요. 그죠? 예. 60점 뭐 까짓 거뭐 금방이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직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이거 한 달이면 끝낼 수 있어. 여기. 왜? 박채현은 계산 자신 있어? 아, 그럼 그게 그 얘기잖아. 계산에 자신이 없어. 수학에 자신이 없어. 아, 참. 아, 근데 이게 중개사 시험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의 대부분은 이거예요. 사치 계산이에요, 사치. 그러니까는 예전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이렇게 나왔던 거죠. 예, 지금 이게 이걸로 바뀐 거고요. 이렇게. 그죠? 예.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얘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들이 이제 분수 있잖아요. 분수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근데 솔직히 해서 이 수포자라는 개념도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개념이고 저게. 근데 저거 하나만으로 수능에서 변별력을 저것만 갖고 부여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저게. 조금 더 다채롭게 해줘야 되는데, 언젠가는 아마 교육적인 부분도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6년제, 3년제, 3년제 가는 것도 있잖아요. 예전에 이거 일본 애들 했던 것, 그 학년제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것도 뭐 나중에 바꿀 수도 있을 거고요. 언젠가 아마 교육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질 때가 있겠죠. 예. 근데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건 일단 우리 합격하고 봐야 되니까. 그쵸? 예. 자, 거기 19번에 가게 되면요. 부동산의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아, 4번에 잡화점 세탁소 등과 같은 업종 있죠? 가구점 공구상 등과 같은 업종에 비해서 한 곳에 모여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간 균배 원리에서 배웠던 집심성 점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집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산재성이 있고, 그 다음에 국부적, 예, 집중성 점포 있죠. 예, 요렇게 나눴을 때 그거 물어보는 거죠. 잡화점하고 세탁소는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예, 집재성에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기업의 사무실 있죠. 사무실, 금융기관 있죠. 또는 관공서 있죠. 만약에 의류라든가 또는 가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얘네들은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해요. 여기에는 국부적 집중성 점포 있죠. 예, 농기구점이라든가 어구점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죠. 얘네들은 농촌의 중심에, 어촌의 중심이자 한국 끼고 그런 데 있었을 때 수요가 창출이 될수 있고요. 여기 들어간 애들은 백화점이 있죠. 그 다음에 도매상 있죠. 예, 이런 거 얘기해요. 물론 여기 보면 고급 음식점 뭐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영화관 이런 거 들어가는데 한 가지 이거는 1950년대 이전의 논리예요. 지금은 동네에도 다 개봉관 있고 다 있어요. 옛날에는 이 서울의 개봉관은 시내 중심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동네에서 했던 거는 다 동시 상영하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밖에 없던 거예요. 지나간 영화. 예, 그러니까 오래전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5번에 보면 부동산의 입지 선정은요, 주변의 이용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경제적 위치와 부지 자체의 물리적 위치를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고려해 주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중시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세종시가 행정 그 수도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이 대부분 예전부터 이 서울에 있는 이 수도를 이전을 시킬 때는 지리적인 관계를 고려했을 때 주로 되는 게 충청도였어요. 거기가. 그래서 충청도 지역에 8개 후보지를 만들어 놓고 분석을 했었을 때. 그래서 8개 후보지 중에 여기 들어섰고, 그 다음에 그 독립기념관 있죠. 걔 들어섰고, 그 다음에 청주공항 있죠. 걔 들어섰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후보지 중에서 일부는 지금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다만 주거지가 조성이 될 때는 뭐도 중시하냐면 배수관계도 중시된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금강이 가까운 곳에 있는데 여기 생활 폐수 있잖아요. 오폐수가 글로 방류되면 곤란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지정학적인 위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때 지방 저쪽 영남 쪽에서 신공항 있잖아요. 예, 걔네 조성할 때 후보지가 들어섰을 때 어떤 곳은 뭐가 안 됐냐면은 이게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평지로 이게 2km인가 몇 km가 이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주변에 이게 산지가 많잖아요. 그럼 이게 공사할 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얘네가 착륙을 들어갈 때 시야를 가리거나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곤란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게 이제 위치가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20번에 가면은 배보의 공업 입지론 나오죠. 공업 입지론은 지금까지 여러 번 문제상에서 한두 번? 뭐그 정도 이상은 인용이 잘안된 거예요. 이게 잘안 나와요. 근데 그거는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개업하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주택이에요. 예, 주택 안에 문의가 들어오고 가끔 이제 뭐가 있냐면 토지, 상가. 근데 공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드문 케이스예요. 공장 거래라는 게 이런 게. 그러니까 공장도 거래하려고 그러면 공장에 대한 여러분들이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공장을 잘 모르는데 그거를 중개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인용은 많이 안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공업 입지론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 알프레드 베버의 이게 최소 비용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뭐를 가장 절약할 수 있는 거? 비용을. 예. 그러니까 아까는 리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베버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윤이라는 게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공제해서 나오는 건데 얘는 이게 일정하다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을 높이려고 그러면 뭐를 줄일 수 있는 거? 예,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입지 단위하고 입지 인자라는 거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입지 인자라는 거는 특정한 장소에 입지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비용 절약상의 이익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3대 인자가 뭐가 있었어요? 응? 3대 인자가. 3대 인자. 지금 박채 뭔 생각한 거야? 지금 뭐 닌자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입지 단위라는 게 있고요. 입지 인자라는 게 있어요. 입지 단위라는 거는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개개의 비용 항목 있죠. 우리가 제품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 항목이 뭐 있겠어요? 인건비도 있고 재료비, 원재료비도 있고 수송비도 있고 세금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입지인자라는 것은 입지 단위로 봤을 때 특정한 장소에 입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비용 절약상의 이익이 있죠. 이거를 우리가 입지인자라고 그랬을 때 베버가 이걸 3대 인자를 얘기했다고요. 세 가지. 그게 아까 저분이 얘기했던 수송비. 그 다음에 임금, 그 다음에 직접 이익, 이거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차례대로 비교해서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 임금이 최소가 되는 지점, 직접 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차례대로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20번에 자,
그 생산자는 합리적 경제인으로 가정하고요.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기업의 최적 입지점으로 봤을 때 기업의 입지 요인으로는 수송비, 인건비, 직접 이익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게 3대 인자라고요, 이거. 그죠? 그랬을 때 4번에 보면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직접 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된다는 게 틀린 거예요. 얘네 둘은 최소가 되는 거지만 직접 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에 입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5번에 보면 등비용선이라고 해놨죠.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에 이에 따른 추가적인 운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P라는 지점이 있을 때 이게 최소 수송비 지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원을 그리잖아요. 원을 그렸을 때 여기에 L이라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P라는 지점이 뭐냐면 최소 수송비 지점. L이라는 지점이 최소 노동비 지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P 지점에서 L 지점으로 공장을 이전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전을 시킴에 따라 인건비가 절약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쪽에서 이 공간으로 이전할 때 추가되는 운송비가 이 공간 안에서는 10원이 추가로 발생한대요. 그죠? 그럴 때 요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인건비의 절약이 10원이 발생한대요. 그러면 굳이 P 지점에서 L 지점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근데 이동을 하는 게 낫다라고 예전에 틀리게 출제한 거예요. 이 그림이 나오면서. 그럴 때 요 공간 안에서는 이 공간 안에서는 이동할 때 동일한 운송비가 발생하겠죠. 예, 그 지점을 연결한 선을 등비용선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21번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나오죠. 우리 그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서 이거 배우셨어요. 뭐 배웠냐면 중심지가 뭔지, 배후지가 뭔지, 재화의 도달거리가 뭔지, 최소 요구치가 뭔지를 배웠어요. 중심지는 뭐를 중심지라고 그랬어요? 얘가 중심지. 얘네들이 배후지. 중심지는 주변 배후지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걸 중심지. 그거를 제공받는 애들을 배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배후지라는 거는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이자 상권의 기업의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공간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백화점 가려면 다 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백화점 입장에서는 얘네들 같은 상권의 범위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러면 자, 재화의 도달거리는 뭐를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했어요? 요 중심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있죠?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럼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 또는 고객수를 최소 요구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최소 요구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화의 도달 범위도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게 도시의 규모가 크면요. 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내용 안에서는요, 그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을 때, 그래서 중심지가 보면 각종 재화 서비스 있죠. 예, 공급 기능이 집중이 돼서 배후지의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 지역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걸 중심지. 그 다음에 디귿에 가면 최소 요구치라고 해놨죠.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 있죠. 예, 걔가 중심지가, 최소 요구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도달 범위라고 해놨죠.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인 한계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1이 되는 지점이 아니라 0이 되는 지점이에요. 더 이상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지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니은 하나만 틀리게 준 거예요. 그리고 얘도 이걸로 끝이었어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 단독으로 나왔던 건 이게 유일해요. 예, 그 이후로는 등장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요 그 밑에 가시게 되면 그 부동산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아까 우리가 3번에 레일리 하셨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가면 4번에 허프 있죠. 예,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의 면적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 있죠. 예, 그거는 일단 허프 모형에서는 기억해야 돼요. 예, 그거는 그 밑에 23번 문제 있죠. 23번. 거기 4번 지문에 가면 허프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소비자와 점포와의 거리, 경쟁 점포의 수와 면적에서 결정이 된다고 봤다 그래서 유사한 지문이죠. 같은 내용으로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22번의 5번 지문에 보면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이 있죠.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비는 무게 곱하기 거리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이론에서 중심이 돼서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죠. 예, 그런 표현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22번에 가면 2번 지문에 도심 지역의 건물들이 고층화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렇게 놨죠. 그래서 걔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에서 배우신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수업한 거 아시죠? 이거 여기 도심이고 여기를 자본으로 놓고 여기를 뭐로 봤을 때 토지로 봤을 때 도심 지역은 토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본하고 토지를 결합해서 생산을 할 때 결합 비율이 토지의 사용량은 적고요. 자본의 결합 비율이 커지는 거예요. 즉 토지를 뭐로 대체해서 자본으로 대체해서 즉 건물이 고층화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대론 할 때 이제 설명한 거죠. 근데 외곽을 나가면 반대잖아요. 토지 사용량이 늘어나고 자본의 결합 비율이 적어지죠. 이때 토지와 자본의 결합 관계를 나타내는 게 등량 곡선이고 그죠? 기울기는 이렇게 우아향하는 지수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3번에 가면요. 그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거기 5번 지문에 가면요. 크리스탈러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며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를 가진다고 봤다. 이렇게 명시해 줬잖아요. 그죠? 이 이론에 대해서 작년에 그거를 또 활용해 갖고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그 95페이지 문제 17번 있죠. 아까 그 박스 문제 있었잖아요. 니은에 가면 공간적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비슷한 표현으로 해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23번의 2번 지문 보면요. 배번은 운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을 고려하여 그 세 가지가 뭐겠어요? 그게 3대 인자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를 고려해서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가 된다고 보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써주는 거예요. 예,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언제 이렇게 이론이 나오더라도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24번의 허프의 모형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얘도 처음 나온 거예요. 허프 모형으로는. 그래서 얘는 중력 모형을 활용해서 상권의 규모 또는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해놨죠. 이 허프에 이거를 중력 모형 또는 확률 모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이 모형을 가지고 뭐를 추정할 수 있냐면 점포의 매상고 있죠. 그죠? 그리고 뭐를 추정할 수 있다.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저기 기본 선상에 보게 되면은 이 점포의 이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이라고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에 가면요. 첫 번째가 이게 비율법이라는 게 있고요. 2번이 유추법이라는 게 있고, 예, 3번이 중력 모형법이 있어요. 이게 이거예요. 이거를 뭐로 추정할 수 있다?
매상고를 구할 수 있어요. 매상고를.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회기 모형. 요거는 나중에 5월달 수업할 때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쪽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인용은 안 되고요. 어쩌다 한번. 네, 그래서 이제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허프의 모형을 가지고는 매상고도 구할 수 있고 뭐도. 이걸 계산 문제로 낸 거예요. 두 가지 다 구하라고. 시장 점유율과 뭐를 구하라고? 매상고 구하라고. 예, 28회 때 출제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 보시면요. 이 모형의 공간, 거리 마찰계수 있죠. 시장의 교통 조건과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라고 해놨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매하러 이동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 마찰이 발생해요. 공간을 이동할 때. 근데 그 마찰 계수에 대한 이 값이라는 거는 교통 여건에 따라 틀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충청쪽에는 SRT라든가 KTX가 연결되는 이 구간이 있죠. 그게 없는 구간도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구간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 대전이잖아요. 이쪽에 하면 여기 서산 있잖아요. 이쪽은 기차라든가 이게 연결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중심지가 천안 정도인데 천안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이게 승용차로 나갈 때. 그것도 도로가 아마 뭔가가 개통이 돼서 빨라졌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세종에서 여기 대전까지 뭐 백화점 이용할 때 걸리는 시간하고 여기서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면 이게 훨씬 크죠. 그러니까 마찰 계수의 값이 훨씬 더 어떻게 돼? 커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교통 여건이 좋으면은 공간을 이동하는 마찰 계수의 값은 그만큼 작게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구멍가게를 이용할 때 교통적인 도로 여건하고 백화점을 갈때 여건은 틀리죠. 그러니까 좀더 많은 매출을 필요로 한 데는 교통 여건이 이런 게 많이 개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찰 계수의 값이 좀더 작게 나타나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이 공간 마찰 계수가 먼저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교통 조건이 나쁘면은 마찰 계수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문 품점의 경우는 일상 용품점보다 마찰 계수의 값이 작아요. 상대적으로 고가품을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객이 도달하기가 편리한 곳에 위치해야 돼요. 교통 조건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라면 사기에서 제주도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명품을 사기에서는 갈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겠어요? 유럽까지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그래서 유럽에 가서 쇼핑하고 오면은 비행기 값은 빠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거기 못 가고 안달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원래 뭐 저기 분기 한 번씩 가는 건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허프 모형에서 뭐를 추정할 때요. 예, 시장 점유율을 추정하려고 그러면 개별 점포의 효용을 측정해야 돼요. 그 효용의 크기라는 게 이게 거리에 따른 이게 마찰 계수예요. 그리고 이게 매장 면적이에요. 그런데 이 값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 이 효용을 개별 점포 효용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찰 계수의 값이 고정된 게 아닌 거예요. 얘는 1도 될수 있고 2도 될수 있고 3도 될수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죠? 근데 이거를 계산하기에 값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수정 허프 모델에 의해서 얘를 제곱으로 주는 거예요. 마찰 계수의 값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허프 모형에서 매상고나 시장 점유율을 구할 때는 마찰 계수의 값을 줘요. 공간 마찰 계수율은 2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편리하게 유도하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계산하라고 그러면 계산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레일리의 그 소매인력 법칙 있죠. 거기는 그냥 거리의 제곱으로 확정된 거예요. 여기는 인구의 크기고. 여기는 정해진 건데 여기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틀림없이 외부 모의고사를 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줄수 있어요. A하고 B 점포는 마찰 계수가 2인데 C는 1이다 또는 3이다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항상 봐줘야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근데 저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알아듣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다 무시되는 거예요. 선생이 그 순서대로 그 계산 문제 풀지 말고 마지막에 풀라고 해도 혼자 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1차는 시간 싸움이에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간에 대한 조절을 잘하면 그게 합격했을 때 첩경인 거예요. 그게 시간을 잘못 쓰게 되면 1차 망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개론의 시간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 민법 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민법 한 7개, 8개를 찍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시간 배정을 잘 해줘야 돼요. 그죠? 탁 부딪혔을 때 아니다 싶으면 넘어가야 돼요. 그거 집착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망친 분 봤어요.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갔는데 작년에 떨어졌대요. 떨어진 이유가 왜 떨어졌냐 그랬더니 13번 문제 때문에 떨어졌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풀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 답이 안 나오더래요. 넘어갔대요. 17번 풀다가 얘가 생각이 나서 다시 왔대요. 다시 도전해봤는데 여전히 안 돼가지고 다시 갔대요. 이서 한 20번 풀다가 열받아서 다시 갔대요. 역시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얘한테 꽂혀가지고 그거하고 1년하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푸셨어요? 풀기라 했으면 왜 원인 없죠. 나중에 답 나고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풀 때 눈이 안 들어오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리고 재작년에도 한 분이 그랬던 거죠. 그 우리 저기 그 뭐요 정보가치 계산하는 것도 있죠. 예, 네. 그게 2년이에요. 2년 후. 예, 네. 2년 후가 되면 1 플러스 0.1 이게 제곱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 본 거예요. 1로 계산한 거예요. 그냥 1.1로. 그러니 주거라고 1.1로 나눠봐야 값이 지문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는 또 거기에 꽂혀가지고 왜 안 되지? 배웠는데 배운 대로 집어넣는데 왜 값이 안 나오지? 이걸 가지고 그리고 쓰러진 거예요. 그냥 장렬하게. 이런 것을 그 극복할 수 있는 게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통해서. 예전에 어느 저기 그 수강생분은 시험만 보면 심장이 호흡이 가빠지고 머리가 하얗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모의고사를 안 본 거예요. 부담돼갖고 한 번도 안 보고 실전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러셨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모의고사를 조금씩 보고 뭐 이래가지고 그 다음번에는 됐어요. 근데 원래 공부를 열심히 하던 분인데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불안정하면은 청심환 하나 드시고 들어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까먹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먹는 거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내가 직접 목격했어요. 그 경력차 학원 학교를 갔는데 한 분이 나오다가 아 그러더니 가방에서 그걸 꺼내고 따들이 먹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분은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날 저녁에 술은 잘 드셨을 거예요. 예. 이게 어쨌든 시험장에 나중에 이게 금방 훅 다가와요. 훅 다가오면서 이제 시험 잘 보시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차분하게 잘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혹시 여기서 시험 보면은 어디서 보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교실로 배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연번으로 같이 집어넣더라도 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컴퓨터로 흩어뜨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도 관내에 중개사 학원이 뭐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학원에서 접수가 들어오면은 한 번에 같은 시간에 여러 개가 뭉쳐서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같은 학원생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이 반이 다 한 학원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게 흐트러트린다고요. 홈대에서. 어떻게 해요? 아 그리고 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그 또 손이 크신 양반이 같이 공부한 분들 겨더먹이겠다고 바리바리 쌓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학교 그 잔디밭 같은 데 있죠. 자 이거 펼쳐놓고 막 오라고 불러가지고 그거 막 먹이잖아요. 근데 이게 10월 하순이 되면 약간 쌀쌀하다고요. 밖에서 음식 잘못 먹다가 이거 체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간단하게 허기만 메꿀 수 있는 것도 있죠. 예, 그냥 그런 거 조금 먹고 시험 보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저희가 다 본 거예요. 그죠? 예. 매년 저기 시험장 들어가서 다 확인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5번은 그냥 그 답 정도에 보게 되면요. 이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이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죠. 예. 요게 틀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요 표현도 자주 나오는 건 아닌 거예요. 이게 고전적인 상점 분포 이론이라고 있어요. 크리스탈라라든가 루시 등에서 주장한 이론인데, 얘네는 상가 있잖아요. 상가가 지역 상가가 있고 근린 상가가 있다라고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가구라든가 가전 뭐 의류 있죠. 예, 이런 걸 취급하고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야채라든가 또는 과일이라든가 이렇게 신선도가 유지된 애들이 있죠. 예, 그러면 여기 있는 가구하고 의류하고 여기 있는 근린 상가 취급하는 상품이 있죠. 어느 게 상권의 범위가 넓어요? 얘네가 넓은 거예요. 근데 얘네가 구매 빈도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죠. 그러니까 구매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범위가 넓어야 돼요. 그래야지 일정한 매출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고전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트라든가 백화점이 들어서죠. 그럼 두 개를 다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상점이 등장할 거라고는 추정하지 못하던 시절에 나왔던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자주 등장한 애들은 아니니까. 예, 뭐 참고하셔도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가시게 되면 그 계산 문제 나와 있죠. 이 정도의 난이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아, 릴레이 소매 인력 법칙에 보게 되면요. 유인력의 크기 있죠.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잖아요. A 도시의 유인력의 크기도 똑같은 거 대입하면 되고요. B도 마찬가지예요. A 도시의 인구가 얼마냐면 40만 줬어요. 거리는 몇 킬로? 그럼 10의 제곱이면 100이잖아요. 그럼 공두개 사라지죠. 그럼 얘가 4천 나오죠. 그 다음에 B를 보게 되면 인구가 10만이죠. 그런데 거리가 5km, 5의 제곱이면 25죠. 나누면 얘도 4천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각 도시의 유인력의 크기를 계산할 때는 두 개 도시의 유인력의 크기 있죠. 합한 것 분에 특정한 도시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 분에 A를 구하라면 A 도시 집어넣으면 되고 B 도시 구하라면 B를 대입하면 되는데 둘 다 4천 바 4천이잖아요. 그럼 그냥 두 개 더하면 얼마겠어요? 8천. 8천분의 4천이니까 0.5. 그러면 A 도시로 절반, B 도시로 절반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C 도시의 인구가 5만이잖아요. 네, 5만의 절반이니까 2만 5천은 2만 5천 가겠죠. 아니면 이거를 비례식으로 우리가 할 때는 이렇게 했었죠. 크기하고 뭐 거리. A가 있고 B가 있으면 A가 40만, B가 10만이니까 A가 B보다 4배 크죠. 근데 거리는 얘가 10km, 얘가 5km니까 A가 2배 멀죠. 예, 네, 근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4배 먼 거예요. 그러면 4대 1이 4대 1이 되니까 내양하고 외양대로 곱하면 1 곱하기 4하면 4하고 4 곱하면 4니까 4대 4 나오겠죠. 4대 4는 8분의 4와 8분의 4니 똑같잖아요. 양쪽 다 50%. 뭐 그런 내용이죠. 본인이 편한 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예, 27번에 보면 다음 편은 어느 시장 지역 내 거주지 A에서 소비자가 이용하는 쇼핑센터까지의 거리와 규모를 표시한 것인데요. 현재 거주지 A 지역의 인구가 1000명이라는 거죠. 허프 모형에 의한다면 거주지 A에서 쇼핑센터 1의 이용객 수를 물어봤어요. 나설객 수는 얼마라고 줘요? 2라고 주는 거죠. 다만 시간과 거리는 비례는 동일하다고 준 거예요. 그죠? 거기 보면은 시간 거리가 5분이죠. 예, 그럼 물리적인 거리도 몇 킬로냐면 5킬로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 뭐 똑같은 거죠. 허프 모형을 대입하게 되면 거의 뭐 나오겠죠. 예, 허프 모형에서는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해야 됐을 때 여기가 거리에 따른 뭐 마찰 개수, 여기가 매장 면적이죠. 근데 요 거리는 시간 거리하고 동일하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A를 보게 되면 매장 면적이 얼마? 쇼핑센터가 시간이 몇 분 걸린대요?
5. 근데 5의 제곱이 2죠. 마찰 개수가 2니까. 5의 제곱이니까 25죠. 나누면 얼마? B를 보게 되면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1000이죠. 근데 거리가 몇 킬로?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그럼 얘는 10 나오죠. 그러면 다 구했잖아요.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50. A를, 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50분의 40이니까 0.8, 80%겠죠. 그러면 1000명 중에 80%면 몇 명? 800명이겠죠. 그런 요령으로 예, 28번도 한번 대입해서 풀어보시면 되고요. 이게 한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본인이 직접 풀어봐야 돼요. 답하고 해설이 있더라도 내가 식을 세워갖고 대입을 해야 익숙해지지. 눈으로 푸는 거는 절대로 실력이 안 늘어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옆에 가면 29번 있죠? 이게 그 두 개를 다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장 점유율하고 매출액 있죠? 그죠? 이게 28회 때 있잖아요. 이때만 유일하게 점포가 3개 등장한 거예요. 예, 3개 등장하고 학생들이 많이 삐진 거예요. 아니, 왜 내가 풀 때만 3개가 등장했고, 왜 매출액까지 구하라고 그랬냐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원리는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 A점포, B점포, C점포 있죠? 그죠? 거기 보면 면적 다 줘요, 안 줘요? A는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500인데 거리가 몇 킬로? 5킬로인데 마찰 개수의 값을 얼마를 줬어요? 2 주잖아요. 5의 제곱이면 얼마예요? 25. 그럼 얘20 나와요. B는 300 줬죠? 근데 거리가 10킬로죠?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그럼 얘3 나와요. 여기에 450 줬죠? 거리 15킬로 줬죠? 15의 제곱이면 225 나와서 얘가 2가 나와요. 그러면 다 구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논리가 우리 강의할 때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A 구하라면 A 집어넣으면 되고 B 구하라면 B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세 개 다 구했잖아요. 다 더한 게 얼마예요? 25분의 20이니까 0.8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몇 프로? 80%. 그런데 거기 인구가 몇 명이냐면 4,000명이에요. 4,000명인데 월 지출액이 얼마냐면 35만 원 줬죠. 이거 계산하면 14억 나와요. 14억 나오는데 시장 점유율이 80%잖아요. 이거 대입하면 11억 2천 나온다고요. 이거. 그래서 시장 점유율 80%, 매출액이 11억 2천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거 뭐 2회차 할 때도 선생들이 나중에 이제 그 여름 때 들어가면은 점포를 3개씩 줘요. 점포를 조건도 바꿔서 주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요건을 바꿔줘도 다 풀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당황해요. 내가 알고 있는 정형화된 걸로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춰서. 그죠? 딱 계산도 편리하게.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수치가 달라지면 접근이 안 돼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입주론 됐고, 또 한 5분 쉬었다가 정책 쭉 한번 해보시죠. 또 이 정책도 들어가면.